하늘임을 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라이브에 너무 놀라셨나봐요. 특선 라이브 휴대폰으로. 그렇지, 다 같이 외쳐줘야 돼. 네. 특선 하면 라이브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들? 네. 자, 다 같이 외쳐볼게요. 감독의 선율을 물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아하. 자, 오늘은 좀 다양하게 장르가 뭉쳐졌습니다. 아, 유난히 오늘 진짜. 아, 그럼요. 귀호강하시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또 눈도 호강하실 거고요. 그렇죠. 이분들 만나볼까요? 자, 정예인 양다일 박군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다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양다일 씨.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 밥상을 좋아하는 트롯 독장사 가수 박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밥상 참 좋아하시는 박군님. 와. 7750님이 쳐다보고 계신 모양이에요. 어제 보는 라디오로. 우왕 다일님 고만 많이 잡아오셨나봐요. 네. 되게 따뜻해 보입니다. 네, 너무 추워가지고. 아, 갑자기 어제부터 너무 추워졌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방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한테 이제 선배님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 왜 이리 덥지? 그렇게 하시나 들어요. 너무 두껍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죠. 바깥은 추운데 안은 따뜻. 실내는 그 따뜻하니까. 따뜻하니까. 예. 여러분 열기로 따뜻하니까. 예. 더우시면 벗으셔도 됩니다, 양달 씨. 아, 네. 근데 뭐랄까 좀 민망해가지고. 왜? 안에 뭐 입었어요? 민소매? 이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줄 모르고 오늘 사실 저 좀 전에 일어나가지고. 예. 일어나자마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대충 입고 나왔거든요. 너무 붙는 걸. 아, 벗기가 아 붙는 거 입어서. 아, 괜찮아요. 네. 스타일 괜찮아요. 아니래. 예. 참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또 그 생각을 했는데 전에도 양자 씨가 왔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양자 씨 모습은 알잖아요. 근데 오늘 유독 최동환 씨 느낌 저도 그 생각 확 들었어요. 김민재 선수 아닌가요? 어! 아, 맞아요. 있다. 와, 요즘에 많이 들으시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전 영광이죠. 어, 있어. 맞아. 있어요. 김경환 님께서 꽃사슴 정예인 너무 예쁘다. 사랑해라고 보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한수진 님께서는 이쁜 박군 님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김민재 선수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고 신용재 씨도 그런 얘기 요즘 너무 많이 듣는다고. 맞아요. 약간 요거 관상이 좀 그러니까 다 똑같이 노래를 잘하는 얼굴인가 봐요. 아까 이 그 골격 자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축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축구 잘하실 것 같아요. 뭐, 조금 합니다. 뭔가 잘 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예인 양 솔로로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어때요? 아, 맨날 언니들이랑 이렇게 같이 완전체로 왔었는데. 네. 혼자 오니까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완전체로 오고 나서 네요. 마지막입니다. 벌써. 네, 맞습니다. 솔로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솔로 준비하면서 되게 새롭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고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싱글인데 두 번째 되면 좀 덜 떨릴 줄 알았는데 안 그래?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네.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제가 이번에는 발라드로 돌아와가지고 또 많이 안 불러본 장르이다 보니까 좀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우리 그 멤버 친구였던 그 멤버들은 이제 노래를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어때요 반응이? 언니들이 그냥 다 너무 좋다, 너랑 잘 어울린다. 네,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러블리즈 멤버 중에 이제 그렇죠, 러블리즈. 우리 네. 러블 아쭈. 널 보면 재채기가 딱 올 것 같아. 나만 보면 아쭈가 분위기가 좀 많아. 아쭈. 우리 양다혜 씨는 작년 6월에 함께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때는 방청객이 없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그냥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신 상황인데. 네, 네. 아, 없는 줄 알고. 너무 방금 일어나가지고. 좀 늦게 일어나신 편인 거구나. 박구 씨는 5월에 어머니 특집 때 초대 가수로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얼굴이 좀 너무 밝아졌지 않습니까? 톤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집에 가면 누군가 있다는 게 확실히 틀린 것 같습니다. 외롭게 혼자 옥탑 있을 때는 가면 진짜 외롭거든요. 불 킬 때도 혼자 불 키는 게 그렇게 외롭습니다. 맞아. 들어갈 때만 혼자 말하고. 맞습니다. 가만있으래. 맞습니다. 나 왔대. 움직이지 마. 맞다. 형님도 혼자 오래 살았지. 무서워가지고. 헛거리 하시고 막. 형님도 혼자서. 그럴 때 무서워가지고. 네. 아침밥을 그래 많이 얻어먹습니까? 잘. 아침밥도 많이. 처음에 이제 거의 장가 가고 얼마 안 됐을 때 지방 내려가야 되는데 새벽 4시에 아침밥을 해줬어요. 야. 그때 먹고 하루 종일 든든해갖고 점심 저녁 다 안 먹었어요. 야. 치킨 너겟을 그때 아침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치킨 너겟을. 케첩 좋아한다고 케첩까지 뿌려가지고. 야. 치킨 너겟
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걸 아니까 네. 네, 꼭 해주더라고요. 아. 야, 그래서 이제 아까 얼굴에 살이 좀 오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좋은 살들이 올랐어. 좋은 살들이. 네. 노래가 더 잘 되겠지 뭐 이제. 그렇죠. 하주연 씨는 박군 살이 올랐어요. 보기 참 좋네요. 아 맞습니다. 근데 박성원 씨께서는 박군 살 빠졌어요라고 상반된. 잘 모르겠는데 난 살 빠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배만 나왔습니다. 발가락이 안 보입니다. 예, 밥살이 네. 밥살이 됐어요. 밥을 밥살. 너무 잘 먹어가지고. 원래는 뭐 박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거의 굶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오전을 거의 굶는다고 봐야 돼요. 아. 근데 대충 먹고. 어, 대충 뭐 전 먹지도 않아요 잘. 근데 박군 씨 같은 경우는 4시 치킨 너겟을 야. 케첩 막 쩍 뿌려가지고 이것이 진정한 신혼생활이지. 그렇죠. 예. 네. 정혜인 박군 두 분은 아직 음원이 나오기 전이네요. 어, 맞습니다. 얘네 언제 나와요? 저는 내일 나와요. 와, 내일 몇 시? 내일 오후 6시에 나옵니다. 내일 오후 6시. 아. 아니 그러면 음원이 공개되기 전에 어떻게 오늘 라이브를 뭐 선공개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오늘 아, 여기서 첫 선공개입니다. 아, 특별하게. 특별하게. 와. 그리고 박군 씨도 언제 나오는데요? 아 저는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 3일 날. 아 토요일 날 나옵니다. 토요일 날 네, 맞습니다. 야. 그때 나오고 아직 저도 음원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고. 어. 그래서 또 성공해. 맞습니다. 아이크쇼에서 성공이 합니다. 아, 여기 오신 분들 정말 개타셨어요. 네. 네. 오, 몇 시에 나오죠? 6시인가요? 어, 저도 6시입니다. 아, 6시. 네, 오후 6시. 네. 팬들은 완전 여기에 컬투쇼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겠네요. 그렇죠. 아, 성공이니까. 엄청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행사장 가서도 그냥 조금 감시만하게 한 소듯이만 이렇게 불러드리고 아. 많이 안 불러드렸거든요. 네. 네, 지금 완창이 처음입니다. 완창. 아, 네. 근데 이미 곡이 좀 나왔죠, 양달 씨? 네, 나왔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먼저 나와. 했다 성공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너무 감사해갖고 예. 양달 씨 신곡은 어떤 곡인지 홍보하시죠. 예. 아, 네, 제가 이제 혼자 작업을 해서 나온 노래는 1년 10개월 만이고요. 오, 그 예. 동안에는 계속 이제 어떤 비즈니스적인 게 좀 엮인 음원들만 좀 발매를 하다가 네네. 제가 이제 좀 어떤 제 얘기를 좀 쓰면서 발매하는 거는 1년 10개월 만이니까 곡은 오. 괴로워라는 곡이고요. 괴로워. 네,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괴로운 거죠. 좀 네. 올해 만난 어떤 연인한테 아 이별의 아픔이군요. 네. 아~ 너를 만나고 있는 게 너무 괴롭다. 아~ 오, 아 만났는데 헤어진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마지막에 좀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아, 아~, 아~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고 있는 그 남자의 마음. 헤어지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 아~ 표현한 거예요. 야 이게 이런 새로운 스타일인데 이런 거 네, 원래 보통 이별을 하고 나서 뭐 그랬었어의 이야기들인데 후회한다 뭐 이런 후회 건데 어 그럼 결국에 말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어 말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별도 했어요. 네. 아 이별도 했어요? 네. 말을 해서 결국에 시계가 좋은 질문이네요라고 너무 놀랐네. 밤에 혼자 살 때 이러면 난리 나요. 아침 눈 뜨고 자는 오, 거야. 계속. 무섭겠다 무섭겠다. 아, 해 뜰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와. 이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혼자 사는 게 외롭구나. 자꾸 AI랑 대화를 나누고 우리 채연이가 그럼 나중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제가. 같이 턱걸이 한번 하는 걸로. 안 돼 신혼이니까. 예. 치킨 너겟 싸들고 와. 어 그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양달 씨 괴로워는 10월 단독 콘서트에서 선공개를 이미 하셨다고 하던데 팬분들한테. 네 드렸어요 콘서트에서. 우와 근데 팬들이 주위에서 여러 명이 제목을 바꾸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콘서트에서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다이렉트 메시지로 엄청 어. 연락이 왔어요. 어, 바꾸라고. 오빠 그 제목은 절대 안 돼요. 어.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막 제목들도 지어서 보내주시고 그러셨어요. 장명소가 됐네요. 어, 네. 뭐 어떤 후보가 있었어요? 어, 사실 하나도 와닿는 건 없어서 어. 그래서 그냥 괴로워라고 냈습니다. 아, 그래서 괴로워. 이렇게 DM 받는 것도 괴로워. 네. 이미 정해졌는데. 와, 그러면 양대열 씨의 노래하시죠. 아, 괴로워. 유후. 어, 난 양다일 씨가 어, 정말 노래를 부드럽게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그 보이스가 정말 넘사벽이죠. 예,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다일 씨만의 그 감성이 어. 너무 이 독특해가지고 아. 괴로워. 아, 기대됩니다. 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야, yeah, come on. 뭐라 그래요? 지금 아 아침이라 목이 안 풀려가지고. 아, 지금이 아침이에요. 아침 3시 18분입니다, 여러분. 아침 3시. 네, 들려드릴게요. 내게 말할 수가 없어 몇 번을 삼켜냈었는지 몰라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싶어 아무리 바라봐도
나만이 전부였던 너라서 괴로웠어. 수없이 약속했던 말들까지도 너무 외면해서 무뎌졌어. 미안한 마음이 오래된 약속들이 그저 괴롭게만 느껴져. 사랑한다 말하는 내 모습도 미안해서 말 못하는 순간도 내 수가 없어. 더는 느낄 수가 없어. 나를 안아주던 너의 품이 따스하지가 않아. 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어서 노력은 해봤지만 변한 날 어쩔 순 없어. 사랑한다 말이 무거워져서 미안한 마음 보다 커져버렸어. 모든 게 이기적인 내 모습에 더 괴로워 너를 볼 수가 없어. 특별함이 달랐던 그리워진 건지 오래된 만남에 힘이 들 줄 몰랐어. 말할 수가 없는 게 씨의 괴로워. 약간 야. 오래된 연인의 어떤 그 느낌. 뭐 멜로디라는 그 편곡 자체가 그렇게 막 슬픈 느낌의 맞아. 그런 느낌은 에이. 아니에요. 마이너 느낌이 아니라서 에이. 뭔가 들리 가사 잘 들려 오히려. 담담하게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에이. 마음이 딱 느껴집니다. 근데 가사를 듣고 6776님께서 뭐야 나쁜 놈이잖아. 아 이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쵸. 사실 저는 근데 예전부터 제가 이제 미안해라는 노래도 그렇고 어떤 고백이라는 노래도 그렇고 되게 나쁜 내용이다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듣 때마다 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뭐예요? 도대체가 이 어쨌든 오래 만나다 보면 이제 그만 만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럴 그렇죠. 수 있지. 솔직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도대체 왜 나쁜 건가? 아 솔직한 거지. 네.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말을 못 하고 말 못 하고 그걸 유지하는 숨기는 거. 게 나쁜 건가?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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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김남희 씨께서 가창력 남사백 고릴라라고. 지금 앞뒤로 고릴라 있는 게 너무 웃기대요. 여기, 예. 저 앞에 조그만 고릴라 예. 있죠? 예, 뒤에도 고릴라가 있고. 여기 앞뒤로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릴라. 예, 예. 고릴라 세. 색깔도 비슷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저거 보는 라디오 저기 쳐다보고 저거 좀 보세요. 봐봐요 저거. 저 고릴라 있죠 다. 자 리전 유준 이준우 씨. 목소리가 녹내 녹아 하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2047님께서 원래 근육 있고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감미로운 건가요? 김종국 씨도 그러네. 그래. 종국 형도 좀 그렇죠. 예.
자, 7488님 잘생겨 보인대요. 감사합니다. 네. 예. 하나 읽어주시죠. 네, 서정한님 목도리 하나 둘러요 빨개요. 노래가지고 노래 갖고 있죠. 노래가지고 지금 혈압 올라가지고. 근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랬잖아요. 네. 아 근데 진짜 대단한. 이렇게 노래하기 쉽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역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 사람이라. 이런 아침에 노래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아 지금 뭐 한 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침밥도 아직 안 드셨는데. 그러니까 자 이제 정혜인 씨 신곡 홍보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버스 정류장이라는 노래인데요. 이제 이 추억들을 정류장 하나씩 내려준다. 정류장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네, 내려놓는 거예요. 추억 이별 노래입니다. 저도. 네, 근데 저는 약간 미련이 가득한 이별 노래예요. 아~ 네. 내려놓기 싫은데 내려주는 거예요. 네, 저, 아이디어 되게 좋다. 네, 기다리고 막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데 이제 버스 안 오는 거죠. 이야,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내리실 역은. 작년에 무슨 무슨 일을 정류장입니다. 그런 느낌이죠. 아이디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련 남기지 말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괴로워하면서. 와, 아니 헤이즈 양이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맡았네요. 네네 맞아요. 언니가 곡을 주셨습니다. 어쩐지 가사가 워낙에 알고 있어요. 아니요, 이번 곡 때문에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이번 기회로 너무 많이 친해져가지고. 멋진 아티스트죠. 네, 너무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 되게 털털하지 않습니까? 네, 언니 사투리도 너무 귀엽고 녹음물 언니가 직접 디렉을 봐주셨거든요. 네, 완전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디렉 볼 땐 스타일이 어때요? 그 똑같이 털털하세요. 아, 그래. 잘했다. 잘했다. 방금 거 괜찮다. 이거 쓰자. 이렇게 그냥 이걸로 넘어가시고. 이야, 역시 많이 쓰시네요. 자, 1월에 발표했던 솔로곡 플러스 앤 마이너스도 발랄한 힙합 느낌이었는데, 이야 이번에 왜 발라드를 선택했는지 궁금해요. 발라드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언니가 발라드 곡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꼭 하고 싶다고 회사에 얘기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전화했어요? 회사에서 혜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쵸. 처음에는 제가 언니 좋아한다고 이렇게 지인분이 있어가지고 전해달라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났네요. 네, 만났습니다. 러블리즈 멤버들한테는 정류장의 버스 정류장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게 맨 처음 가이드가 이제 직접 언니가 불러주신 가이드로 왔었어가지고 녹음하기 전에 이제 떨려서 언니들한테 들려줬어요 가이드를. 언니들이 노래 너무 좋다고 너 느낌으로 불러도 잘할 거다 이러면서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줬죠. 야 좋다. 우리 예인 씨 라이브는요 이따 4부에서 선공개됩니다, 여러분. 야 네. 기대됩니다, 진짜. 예, 예. 러블리즈 팬들도 전부 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솔로로 나올 때마다 다 이렇게 집중해 주시죠. 네, 그렇죠. 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세요. 엄마 기다리세요, 라이브 진짜 들려드릴게요. 네, 4부로 네. 넘어갑니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이러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이러 이러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러리 자 특선 라이브 정예인 양다일 박구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열 거야. 열 거야. 우후. 아 지금 예인 씨 노래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문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성공개인데. 박현우 씨가 지금 이별 내용의 공중전화 박스랑 버스 정류장은 반칙이지 너무 기대된다. 지금 네,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럼요. 네, 박상원님께서도 버스 정류장 노래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울 준비하고 들으면 되나요? 버스 정류장에 대한 추억이 많죠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치트키 같은 그런 가사죠.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감성. 예. 자 박성원 씨, 버스 정류장 노래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울 준비하고 들으면 되나요? 네. 네, 눈물 정착하시면 됩니다. 눈물 장착. 예. 자 그럼 한번 지금 성공기 되나요? 네 돼요. 야우.
아, 우리 정예인 양의 네. 성공기 했어요. 네. 자, 해냈어. 해냈어. 어, 괜찮아. 손이 너무 저려요. 어, 손. 해냈어, 맞아. 어, 산소 지금 약간 무산소 결핍증. 어. 네. 네. 노래를 너무 긴장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산소가 갑자기 모자라서 손이 저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저는 막 이렇게 될 때 있거든요. 이렇게. 진짜로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막 이렇게. 와. 그 정도로 열창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군 씨부터 양다혜 씨도 그렇고 문자 하나씩 좀 읽어주세요. 네. 예. 양다혜 씨 먼저 읽어주세요. 아, 네.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갑니다. 버스 정류장 가서 놓고 온 추억 주우러. 갑니다. 네, 9097님께서 보내셨고요. 박군 님도 하나. 네. 0606 님께서 네, 이별하기 싫어. 정류장에 안 내릴 거야. 아, 네. 그리고 무슨 본인의 추억을 또 다음에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김용화 씨 거는 우리 예인 네, 씨. 김용화 님. 버스 정류장에서 한없이 기다려도 오지 않던 그 남자는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옛 생각 나네요. 아, 근데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왔나 보다. 어. 예. 네. 시작이 안 나오냐. 만나서 헤어지자고 해야지. 안 나와버리다니. 그러니까요. 다시 또 하나 더 읽어주시죠. 네, 0270 님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네요. 아하. 옛날에 남친을 3시간 동안이나 정류장에서 그 나쁜 놈이 생각나서 화가 나고 눈물이 나네요. 아하. 아니 그 남자들이 이렇게 다들 안 나오고 그랬을까? 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해갖고 그 안 나왔던 남자분은 또 어디서 다혜 씨의 괴로워 부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우 말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네, 서로 반대니까 예, 그치, 반대 입장에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예. 우리 예인 씨는 실제로 만약에 연애하다가 뭐 감정이 이렇게 뭐 오래된 연인이야 헤어지고 싶어. 네. 근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말할 것 같아요. 아 먼저.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쵸, 사람 것도 아닌 것 같다. 저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아닌 거니까. 와 먼저 대시를 하는 스타일입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네, 전 제가 먼저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난 좋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아 똑부러지네요. 자 1024님은 이 와중에 아주 현실적이고 야 이런 말하기 네. 쉽지 않거든 이 노래 듣고 어, 내릴 때 꼭 카드 찍고 내리라고 하세요. 야 아, 완전 T 발언이네요. 야, 이거, 네. 야 현실적입니다. 찍었는데 환승입니다. 어 도야골라. 어 자 이제 박군 신곡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맞습니다. 들이대시죠. 네, 네 1년 만에 이제 신곡이 유턴하지마 이후에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제목은 아침 밥상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막내까지 싹 둘러앉아가지고 그 고기 없어도 그 고기 없는 반찬 있어도 나머지 정말 그때 당시에는 신나고 네. 즐겁고 행복했었다. 근데 이제 내가 나중에 크고 난 뒤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 밥상을 그리워하는 야. 그런 겁니다. 제가 진짜 나도 네. 생각나는 게 어머님이 차려준 콩나물국. 오. 고춧가루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시원한 콩나물국. 시원하죠. 네, 콩나물국에다가 저는 미역줄거리 볶음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 미역줄거리 맞아요. 예, 그거 볶아. 맞아요. 딱 밥이 얹어 먹으면서 네. 콕 먹었던 기억이 나요. 반찬 크게 필요 없죠, 뭐 그래. 아, 필요 없지. 그리고 고기 반찬 필요 없습니다. 예. 네. 네. 깻잎장 같잖아요. 탁 먹어. 아, 좋아. 어머니 어떤 게 제일 떠오르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그때 뭐 해주셨던. 된장찌개도 맛있었고 김치찌개도 맛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특히 좋아하시는 게 된장찌개를 좀 더 졸여가지고 청양고추 딱 썰어가지고 넣어서 강된장 그렇게 해갖고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뭐 그 깻잎 말고 그 뭐죠 호박잎 살짝 깨쳐가지고 이렇게 깨쳐갖고. 밥해가지고 그거 싸가지고 들고 계속 저 쫓아다니고 한 입만 먹으라고 아, 예. 맞아 맞아 그 어떻게 먹어요 땡초를 넣어놨는데 애한테 그때부터 제가 땡초를 좋아하지 않았나. 요즘에 땡초 없으면 고기 못 먹습니다. 그립지 네. 너무 맛있죠. 치킨 너겟에 무조건 케첩 발라야 되고. 야, 이 와중에 네. 우리 양다혜 씨는 이제 아침 밥상이 아니라 오후 밥상으로. 혼자 네. 살아요 다혜 씨? 네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또 밥 못 챙겨 먹겠네. 아니요 저는 아침은 무조건 먹어야 돼서. 네. 어머. 하다가도 중간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다시 자요.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먹어야 돼. 그래야지. 아 맞아 다혜 운동하시는 거. 먹어야 돼가지고. 네. 그럼 아침은 뭐 먹어요? 아침은 매일 그냥 오트밀 먹고. 아 운동할 때 이제 오트밀 많이 먹죠. 닭가슴살은 네. 따로 안 드시고 아침에. 아, 먹는데 아침엔 보통 계란을 먹어요. 아 계란. 아 맞아. 그게 더 부드럽죠. 맞아요, 맞아요. 황철 씨는 아침에 그걸 닭 주스? 저 닭 주스 먹어요. 닭 주스. 아 닭 주스. 닭이랑. 네.
예, 네, 보충제랑 오. 사과, 바나나 해가지고 견과류 조금 넣고 갈아가지고 갈아갖고 먹는데. 네. 오, 전국형 먹는 것처럼. 어. 예, 보통 회사 하시는 분들 거의 다. 맞아요, 맞아요. 예. 저도 첫맛이 고소하고 달달한 맛도 있고 예. 초코 맛도 나다가 그리고 사과의 상큼한 맛도 나고 코로는 바나나 향이 나는데 끝맛은 비려요, 살짝. 비려요, 딱. 맞아요. 이제 어떤지 알잖아요, 맞아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예. 닭가슴살이 씹기가 귀찮아서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거기다가 조금 비린내 나면 청양고추를 좀 첨가해 보죠. 아, 청양고추. 그러면 먹을만해요. 맵싹해서 식욕이 돋아요. 청양고추를 넣어서 먹어봤거든요. 어.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일단. 괜찮아요? 아, 더 이상할 것 같은데. 먹다가 어우 매발아. 근데 그러니까. 식욕이 더 이제 더 많이 먹게 돼요. 어. 우리 다일 씨는 어머니 그 집밥이 안 그립습니까? 아, 그립죠. 너무 맨날 그리운데 이제 제가 아침에 딱 되게 그런 다양한 걸 못 먹어서. 그러니까. 네. 엄마의 뭐가 제일 그리워요? 먹고 싶은 거. 다일 씨 어머님은 어떤 거를 또 잘해주십니까? 워낙에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잘하셔서 아~ 손 닿는 것마다 그냥 다 맛있어. 이야, 복이거든요 그런 게. 다 그냥 먹고 싶습니다. 아. 그냥 어머니들이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 음식을 실험하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제 음식을 못 하는데 음식이 취미이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럼 가족들 제 친구 있었어. 근데 저는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오 오면 너무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 너무 화들짝 놀랬다. 그럼 그럼 네. 그럼 우리 예인 씨는요. 우리 엄마 하면 뭐 어떤 거 생각나요? 저는 김치밥이라고. 김치밥? 이제 김치 볶음밥 아니고 이제 밥을 할 때 아예 거기에 김치랑 같이 해가지고 밥을 하는 아~ 게 있어요. 아~ 엄마가 그렇게 해줬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김치밥을. 그러니까 당근 김치를 밥 위에다 얹어서 네, 밥을 하는 거야. 네, 네, 네. 찜인 거죠, 찜. 그러니까. 네. 네. 네, 진짜 맛있어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비벼서 네, 먹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해서 같이 계속 먹는 거예요. 신김치인 거죠, 신김치? 네, 그렇죠. 저도 먹어봐야 돼. 저 신김치 요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처음인데.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김치 넣으면 돼요, 그냥? 네, 밥할 때 김치 넣으면 돼요. 네. 진짜로 궁금한 거야. 마이크를 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궁금한 거야, 사적으로. 국물도 넣어야 됩니까, 혹시? 국물, 제 엄마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 인스타 DM 보낼 테니까 네, 답답 DM 주세요, 네. 네. 국물은 넣어야 되는지. 네,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엄마가 왔대 봤구나. 네. 얘가 아니고. 네. 어머님 제가 어머니 제가 DM 보내겠습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요정을 봤는데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 자 궁금한 건 먹어봐야 되죠 우리가. 자 박군의 노래 듣겠습니다. 선공개입니다. 아침 밥상. 김밥상. 토요일날 공개되는 아침 밥상인데 우리 모두의 그 따뜻한 어머니의 아침밥을 밥상을 생각하면서 한번 노래 들어볼까요? 네.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할배 할매 막둥이도 도란도란 둘러 앉아서 함께 먹던 아침 밥상 고기 반찬 꽃이 피어나던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국의 아침 밥상 그리워라 보고파라 어머니의 목소리 숟가락 더 알아시며
입에 단 건 나를 주시고 힘이 들며 생각이 나는 어머니의 아침밥상 고기 반찬 없었어도 웃음꽃이 피어나던 어머니의 목소리 밥 한 그릇 뚝딱 말아 든든하게 먹고 가라던 박자는 너무 신나고 탬버린을 쳤지만 약간 뭉클하네요. 가사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나고 손맛도 그립고 야, 좋다. 이지우 씨 딱 구수하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7271님께서 멜로디는 신나는데 후렴구에서 울컥했네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실제 저도 그 녹음할 때도 한 세 번 정도 울컥해갖고 실제로 운 적도 많고 아, 지금도 방금 울 뻔했는데 울면 이게 노래가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긴장도 하고 너무 집중해서 가사 틀렸습니다. 아니 선공개라 우리가 틀리는지는 몰라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말하지 말았어요. 가사가 없거든요 저희한테는. 아쿠 씨한테만 가사가 있어요. 예예 예, 예. 전달 못 받아서. 니만만 그렇지 뭐 우린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이대로 계속 갈까요? 네. 자 예인양도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5558님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배가 고파지네요. 그러니까 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유유라고. 중간에 시래기국 그 가사에 완전 시래기, 꽂혔다고. 시래기국. 자 이 와중에 김치밥 레시피가 왔어요. 이게 맞을까요? 우리 예인양이 직접 읽어보세요. 어머님 보는 걸까요? 1961님 김치 국물 안 넣고, 안 넣고 김치를 살짝 볶아서 넣고 누룽지를 누룽지 살짝 붙을 정도로 밥을 지으시면 굿. 아 볶아서 살짝 볶아서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기억났는데 돼지고기도 같이 들어있었는데 아~ 네. 아, 밥솥에다가? 네 밥에 네 고기도 있었어요. 김치도 있고 이렇게 밥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야,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럼 고기를 다 나가 볶아서 넣으라고 하니까 볶아서 넣으면 더 고소할 것 같고 더 맛있지.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그냥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 다 때려 넣어볼게요 제가. 네, 밥솥에다가 다 넣어보고. 그렇지 그렇지. 그럼 형님은 다 때려 넣고 저는 이 랩스틱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들고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분의 신곡이 공개됐는데 예, 이 김치밥 레시피가 더 핫한 것 같습니다. 가사를 다음에는 그 시래기국을 김치국으로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0416님 저희 남편이 707 근무했거든요. 아 목격담이네. 박군과 같이 동기였던 분이 알려주셨는데 특전사 근무할 때도 인성이 엄청 좋았다고 하네요. 야하, 군대 감사합니다. 식구가 잘 되니까 너무 좋으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은 늘 선물 하나 주셔야지. 그럼요. 군대 야 군대 식구라냐. 박군이 선물 하나 주세요. 자 박군 자 이번한테 0416님께 드리는 선물은요 박군 빰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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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뭔가 치실. 자, 이 사이를 놓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자, 세균을 박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잘못 보고 치즈인 줄 잘못 보고. 아, 예, 예. 치실. 필수입니다. 네, 치즈를 어떻게 줍니까? 예, 예. 자, 민은주 씨. 예인양이 직접. 네. 예인양 아버님과 친구인 신랑 덕분에
러블리즈 포스트에 저는 사인도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어요. 예인 양이랑 저희 아들이랑 유모차 타고 모임도 했었는데. 진짜? 어머, 누구지? 예인 양 솔로 활동 응원할게요. 아빠 친구의 아내분이 지금 보내신 거예요. 아빠 친구 아내분? 누굴까? 모르겠다. 유모차 타고 같이 모임도 같이? 예. 그때 당시에 같이 유모차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유모차 보면. 친구들이 많긴 해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들 중에 누군지. 야, 그럼 선물 하나 줘야죠. 친구 아빠, 친구 엄마지, 친구 엄마. 친구 엄마한테 주는 선물은요? 선물은? 치킨! 치킨! 유모차 친구가 있구나. 야, 유모차 친구가 있구나. 이때는 퍼대기 친구였어. 퍼대기 친구. 자, 신주희 씨. 18년도에 혼자 유럽 가서 힘들고 지쳤을 때 양다일님 노래를 우연히 들었는데요. 너무 위로가 돼서 내내 들었어요. 이제는 양다일님 노래를 들으면 유럽 갔을 때가 자꾸 생각나요. 너무 좋아요. 와. 양다일님도 하나 뽑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노래라는 게 큰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노래 하나를 들으면 딱 그때가 떠오르니까. 네, 베개 드릴게요. 베개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유럽 생각하시면서 주무시면 되겠네요. 8944님께서 양다일님, 김종국님 너튜브 보고 팬 됐어요. 보디 발라더라는 영상을 찍으셨어요. 바디 발라더? 예, 보디 발라더. 보디 발라더. 그게 뭐야? 와, 양다일과 김종국 씨가 같이 보디 발라더. 음원 깡패 아니고 운동 깡패. 같이 몸이 엄청 울그락. 와, 장난 아니네 몸이. 화났네요. 운동을 하셨. 되게 화나 있네. 같이 하셨는. 네. 종국 형이랑 같이 운동하는. 네. 지금도 같이 가끔 하세요, 만나서? 이때 처음 뵀어요. 운동하는 스타일이 좀 어때요? 같아요? 뭐랄까 사실 운동이라는 게 좀 안 하던 방식으로 하면 더 좋아서. 그렇죠. 오히려 자각점이 좀 다르죠, 네. 그죠. 네. 그 궁금한 게 그 종국 형님하고 이제 양다희 씨하고 무게는 누가 더 무겁게 드세요? 종국 형님 훨씬 세시죠. 네. 많이 세세요.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이제 무게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극점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라서. 제 아는 친구가 종국 형이랑 같이 운동했다가 다음 날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트랙에 치인 것 같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와. 한 적 있어요. 평생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요. 원래 그래. 축구를 해도 저는 갔는데 한 번도 안 쉬고 6번 다 뛰게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축구 축자도 생각하기 나지 않게. 바꾼 나가. 계속 또 바꾼. 계속 야 군아 야 오랜만에 왔네. 야 들어가. 군아 야 쉴 틈 없어. 들어가. 자 일단 광고를 빨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오늘 세 분 성공개를 네. 해주시고 또 양다일 씨도 신곡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한 번씩 인사해주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인영부터.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노래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했어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다일 씨. 예. 네, 저는 성공개는 아니었고 이미 나온 음원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다일이었습니다. 네. 박군. 네, 이제 박군도 이제 신곡이 이틀이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아침밥상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박군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열디도 고생했어요. 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추워요, 요새. 자, 감기 조심하시고 진짜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